올라간다. 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자, 28번 어법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sychologist 하면은 심리학자. 자, 심리학자인데 who study giving behavior 까지. 자, 심리학자들 복수가 주어니까 해보 썼죠. 자, 이거 EBS에 나왔던 거네요. 자, giving behavior은 에서는 기부 행동. 자, 기부 행동을 연구했던 심리학자들은 자, have noticed 현재 완료의 계속정법이죠. 자, 그래서 notice 해왔다. 알아차리다. 주목. 자, 주목해왔다. 자, 그 다음 that은 접속사로 쓰였고요. 자, some people, 몇몇의 사람들이 자, 주는데 자, substantial은 상당한 양을. 자, 상당한 양의 돈이겠죠. to 어디에다가 자, one or two charity에 하나나 혹은 두 개 단체. 자, while은 여기서는 접속사로 반면. 그래서 구조는 지금 some others 구조로 가고 있죠. 몇몇 다른 몇몇 다른 몇몇들은 사람들은 주는데 작은 양을 to 여기서는 many에요. 아까는 하나 둘 여기서는 many 다양한 뭐 여러 단체들에게. 자, those는 일반적으로 those people이죠. 사람으로 잡았어요. who donate to one or two charity까지. 자, 하나나 두 개의 자선단체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은 seek 복수 복수동사. 자, 하면 추구하는데 증거. 자, 증거를 자, about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자, what 의문사, the charity 주어 동사. 무엇을 그 자선단체가 하는지를. 자, 그리고 그래서 what이 아니고 여기서는 if나 whether절로 인지 아닌지에 목적어절에 명사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Whether it is really having positive effect 하는지. 그래서 똑같이 의문사랑 똑같이 하나 잡아주시고 주어동사 구조의 목적어절 간접 의문문절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에요. 영향이죠.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를 뭐한다? 증거를 찾는다. 자, 만약에 증거가 자 indicate 지적한다면은 자, that 그 자선단체가 자기가 돈 준대죠. 자기가 돈 준 자선단체가 정말로 helping 돕는 중이라고 다른 사람을.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make substantial 상당한 양의 기부를 한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게요. 자, those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인데 who give small amount to many charity까지 복수 those are이에요. 자, 작은 양의 돈을 많은 자선단체에 주는 사람들은 are not so interested 수동으로 썼죠. 자, 그렇게 흥미가 있지는 않아. 그래서 비동사 pp. 자, in 어디에?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 힌트가 나오죠. whether 여기에 인지 아닌지 whether they are doing helps. 그래서 전체가 묶여갖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자, 그러면 whether 의문사로 하나로 잡아요. 자, whether, 자, what they are doing까지 무언가 그들이 하는 것이 또 종속절이 지금 전체 절이 명사절로 주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지 아닌지를 의주동 이렇게 갔습니다. 좀 특이하게 썼죠 여기는. 자, 그 다음 심리학자들은 자, 부르는데 자, 그들을 간접 목적어. 자, 그 다음 warm glow givers라고. 그래서 뭐 직역하자면은 따뜻하게 빛나는 기부자. 자, 근데 따뜻하게 기부하는 빛나는 에서 어떻게 빛나냐면 좋게 빛난다는 게 아니에요. 결코 은은하게 좀 찌질하게 찌질한 기부자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 knowing that they are giving 까지 자, 동명사가 주어져 여기서도. 자, 뭐 아는데 그들이 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자, 3인칭 단수 지금 동명사가 주어니까 단수 처리해서 만든다. 자,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동사원형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역동사 동사원형. 자, feel good하게 기분이 좋게. 자, regardless of는 수거로 상관없이. 자, 상관이 없는데 뭐에? 자, of the impact. 자, impact 영향력이죠. of their donation 그들의 기부가 어찌되든 상관없이 나만 기분 좋으면 돼. 자, 많은 경우에 그 기부는 자, 그 기부란 말은 작은 양의 기부. 자, 작은 양 기부는 so small that so that으로 썼죠. 너무나 작아서 10이나 혹은 그 이하로 that. 자, 만약에 자, 그들이란 말은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어요? 돈 적게 내는 사람들이 자, stop 멈춘다면 to think 생각하기 위하여 멈춰 본다면. 자, 그들은 돈 적게 내는 사람은 아마도 우드 동사원형 깨달을 것이다. 깨닫다.
자, 대전체 주동사로 들어가는 목적어 절이죠. 자, 코스트 주어예요. 오브 프로세싱 더 도네이션까지 여기까지 처리. 자, 처리인데 비용. 자, 처리 비용이죠. 어떤 처리? 기부를 처리하는 비용이 is likely to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exceed 할 것 같다. 그래서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exceed 빈칸 있게 낼 수 있겠죠. 여기서는 뭐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은 exceed는 무슨 뜻이냐면 초과 하는데 뭐나 자, benefit을 초과해. benefit은 이익. 자, 이익을 초과한다. 자, it이 말하는 게 여기서 기부예요. donation. 자, 기부가 brings 가져오는 to 어디에? to the charity 자선단체.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지금 그냥 자기 만족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부자의 두 가지 유형이고 찌질하게 기부하지 말라라 라는 좀 암시가 내포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찌질한 저런 찌질한 기부하지 마 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부자의 두 가지 유형.